굿모닝 비트코인 11월 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금요일 오전 암호화폐 시황 그리고 오늘 아침 주요 이슈들 짧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9,22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 정도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리플 6%의 짙은 붉은 길을 띄고 있는 모습이네요. 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오늘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세 쪽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통해 확인해 본 시가총액 2,49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6.9%입니다. 바이낸스부터 스텔라까지 10위 안에 있는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세고요. 17위의 테조스 23% 급등하고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들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밖에 메이커 그리고 비체인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크리드도 10%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도 있지만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내리는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래소들의 거래량,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난 곳도 있고 거래가 줄어든 곳도 있는데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오늘장에서 저마다의 흐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빗썸 42위 그리고 업비트 52위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빗썸은 투자 유의 종목을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프토, 에토스, 그리고 DACC, 롬, 암호코인에 대한 신규 지정과 해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기프토와 에토스는 11월 7일자로 한 달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신규 지정이 됐고요. 암호코인은 그동안 투자 유의 종목이었는데 해제가 됐습니다. 연장된 암호화폐는 DACC와 롬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이더리움 클래식 5%, 제로엑스 2%, 크립토닷컴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빗썸에서는 큰 상승세 나와주는 종목 없는 상황인데요. 업비트로 가보시면 리플의 거래대금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리플은 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부터 이더리움까지 모두 내림세입니다. 역시 업비트에서도 디크레드와 스톰 오르고 있고 또 메인프레임이나 세타퓨얼 상승세 돋보이는 아침이네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 내림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오늘은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테조스 소식입니다. 테조스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급등세 원인은 바로 코인베이스 보유 보상 발표입니다.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테조스 토큰을 보유한 일반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테조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여러 외신들에 따르면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를 거래소 계좌에 보관만 해도 연 5%의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테조스 보유에 대한 보상 이자율을 5%로 설정한 것은 최근 90일간 고정 수익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테조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35일에서 40일의 초기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3일마다 계좌 잔고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요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가 대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코인베이스 서비스는 소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시장에 주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테조스 가격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9,000달러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죠.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을 향한 여러 차례 반등 시도를 했지만 계속 무산되면서 단기적으로 9,000달러 아래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현지 시간 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25일이죠. 7,500달러 부근에서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1,350달러까지 전진해 고점을 찍었는데요. 10월 28일 다시 10,000달러 아래로 후퇴한 뒤 9,000달러, 9,600달러 사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간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하락형 추세선에서 여러 차례 반등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은 비트코인 하락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350달러 고점으로부터 지금까지 후퇴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조금 줄었고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했을 때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뀐 8,800달러로 하락하게 될 것처럼 보인다 라는 코인데스크의 분석입니다. 네, 이것은 가격에 대한 참고 자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감 보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전해드린 내용에 이어서 여기서부터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코인텔레그래프가 최근 비트코인의 낮은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자, 스웰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리플의 연례 행사 스웰 컨퍼런스를 앞두고 리플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러운 상황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리플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웰 컨퍼런스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한 패턴을 이어왔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스웰 행사를 계기로 해마다 반복됐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터라 시장의 실망이 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틀간의 일정 중 절반이 지난 상황 리플은 하락세 속에서 다른 주요 코인들보다 뚜렷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뉴스 살펴봤고요. 실버게이트 은행 뉴욕 증시 상장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친화로 알려진 실버게이트 은행의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공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전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도 트위터를 통해서 실버게이트의 IPO 데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버게이트는 전날 SEC로부터 IPO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통지를 받았는데요. 지난 9월 업데이트된 IPO 설명서에 따르면 이 은행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등 750여 개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까지 IPO를 통한 주식을 판매할 예정이며 주당 가격은 12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여러 상장사들도 블록체인에 대한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버게이트 증시 상장 소식 살펴봤고요. 이더리움은 이스탄불 하드포크 3번 연기 후 12월 4일 실시될 예정이다. 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자이며 포크 검증자인 피터 실라기는 최근 출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몇 차례 연기에도 불구하고 하드포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더리움 상황이 호전됐다는 증거로 보인다 라는 외신의 보도도 있습니다. 일단 하드포크 12월 4일에 하드포크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광군제 관련 이슈입니다. 사실 정확히 연관된 이슈는 아닌데요. 광군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빼빼로데이인데요. 광군절은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CBDC가 발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도 함께 광군절을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외신들이 11월 11일 중국 광군절 전후로 CBDC를 발행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텐센트나 거대 공룡 IT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광군절에 CBDC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 속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생각해보면 바로 인프라인데요. 디지털 신원증명에 대한 준비가 됐는가를 살펴보면 광군절에 과연 CBDC가 이렇게 근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은 현재 여러 암면인식 기술이나 IT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엔트파이낸셜을 위주로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하는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발전된 상황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어제 살펴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기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암호화폐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1.18% 하락한 9,25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신보다는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로 오늘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와 함께한 한글 기사와 함께한 방송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블록미디어도 특파 업무들도 계시고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로 인해서 많은 내용이 거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는 당분간 저희 블록미디어 굿모닝 비트코인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